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회의체 심의기구로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정과 함께 정책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정책의 통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혜숙 국회의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3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피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운데 장애인 복지정책 간 상호 연계성 미흡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아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용기 사무총장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격이 상향되므로 장애인 정책의 관제탑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의 정치 이념과 장애인 관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의도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장애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의 행정부 감독 조정 권한과 예산의 사전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촉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비리와 아동학대 등 유아 교육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동과 보육교사 허위 등록으로 수당을 챙기고 회계 부정을 일삼은 유치원 13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어린이집이 퇴소한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 총 2,191만 7천 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와 초등학생용 도서, 유아 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 후 원아들에게 미제공하는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중 0.6%에서 회계 부정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차 점검한 결과 보조금, 보육료 부정 수급 등 회계 부정이 조사 대상의 0.6%인 13곳에서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 청구에 대해 시설 폐쇄와 운영정지,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회계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와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가 오는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진행되고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 그리고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지자체가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함께 다양한 민관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합니다.
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인구 2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가 부족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이러한 다문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경기도 안산의 원곡동. 이 동네의 주민 열의 일곱은 외국인입니다. 다문화 시대, 내 외국인이 섞여 터전을 꾸리다 보니 이런저런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에 이를 막으려는 안내판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쓰레기가 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 즉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일상생활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정량제 봉투를 그분들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한낱 공원에서 마장이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주민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흡연이나 민원 문제 등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이웃 간 거리는 내 외국인 간 갈등으로까지 실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창구인 다문화소통조정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꾸렸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달라 이제껏 조정하지 못했던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인권 분야 전문가 15명이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을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돕습니다. 이분들의 다양한 그런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그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지역 외국인 수는 60만 3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기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그동안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사업은 도로나 철도, 공항 등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이뤄져 왔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백미란 기자입니다. 1990년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수십 년간 방치된 100의 1위 마을. 이젠 내 집 중 한 곳은 빈집일 정도로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큰 호텔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사금 채취 등의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거리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면 주민들 소득도 올라갈 거란 구상. 경기도형 생활 SOC 사업은 노후 인프라를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빈촌에 지나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그 어떤 소득 창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웃고 박수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함께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맞춰 경기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과 전문가,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제 생활 SOC 사업은 이제 보편적인 복지를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낙후 지역 어떤 거리 관계 없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사실은 중앙에서 돈을 쥐고 그 다음에 공모라는 형태로 이렇게 펼치는 방법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의견들을 저희가 꼼꼼히 받아가지고 경기도 계획을 더 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행정 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꾸려 2조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와 함께 3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대응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우수사례 공유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전남 노인복지협회가 전남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도 2분기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유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노인복지협회는 지난 3일 여수 진달래 마을에서 전라남도의 올바르고 투명한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도 2분기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남 노인협회는 전라남도 내 노인복지시설 간의 친목과 유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과 입주 노인들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 발전 지향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명 노인복지센터 김병환 원장이 강사로 초청돼 요양비 부당 청구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동명요양원의 김병환 원장님께서 그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는 방안과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둘째로는 우리 종사자들, 어르신들을 모시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전남도 기타 지방자치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5대 협회의 발전과 회원과의 친목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올해 제6대 부회장과 감사 등을 위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요양숙박 부당 청구 방지 등 운영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요양시설의 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2019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광복지 향상에 앞장선 순천시가 2019 국가 브랜드 시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와 생태문화 관광도시 두 개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대상은 2010년부터 국가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국가 이미지의 핵심적 요소인 문화, 산업, 도시, 농식품 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평가해 대한민국의 최고인 국가 브랜드를 선정한 상입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등 생태문화관광지의 명성을 통해 국가 브랜드 대상에 어울리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세종지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본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복지TV 세종지사가 지난 8일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복지TV 세종지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체험 활동 지원과 자체 방송 미디어 제작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에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봄꽃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맞아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봄꽃 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채린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4월, 전라남도에서도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순천 장대공원에서 열린 제9회 순천만 에코 국제 걷기 대회는 3천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아름답게 핀 벚꽃길을 걸으며 모처럼 건강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레는 봄 기운을 따라 꽃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 4일 영암에서 펼쳐진 왕인문화축제는 왕인 박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관광문화복지의 자리였습니다. 지난 6일 남도의 끝자락에서 다도해와 접하는 목포시 유달산에서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꽃을 시작으로 벚꽃, 목련, 철쭉 등 각종 봄꽃의 향연을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넘쳤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유채꽃 노랑 물결로 물든 여수시 율촌면에서는 유채꽃 솜사탕 만들기, 유채꽃 화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즐겁게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봄꽃으로 가득한 전라남도를 찾는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명소, 맛집 등에서 봄꽃축제를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늘어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안전신고 대상은 축제장과 야영장, 유원지 위험시설과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생활의 모든 위험요인입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 내용과 위치를 입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척수장애인협회가 척수장애인 사회복귀 일상홈, 일상의 삶으로 사업을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구로구에 마련한 일상홈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있는 일상생활 코치가 함께합니다. 참여자는 일상홈에 입주해 일상생활 코치와 함께 4주간 일상생활과 가사활동,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상홈 코치 양성교육 참가자도 모집합니다. 일상생활 코치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대상자 기준은 사회복귀에 성공한 척수장애인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업에 참여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군구와 체육단체 등에 이르는 직권조사가 진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직권조사의 주요 내용은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사건과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제16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문 기술직과 사무직, 서비스직 등 약 300여 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참여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 16회째를 맞는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는 장애인과 사업체 간의 1:1 현장 매칭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면접 사진 촬영과 헤어컷, 네일 아트, 장애인 주거 법률 상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수화 통역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행사장에 배치하고 행사장 안내와 이력서 대행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박람회장에 방문할 수 없는 구직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취업 박람회도 함께 운영합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이력서, 자격증을 지참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로 나들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산불로 인해 주택 478채가 불타고 이재민 800여 명이 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산불 발생 이후 동해안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미안해 말고 평소처럼 찾아주는 것이 돕는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는데요. 모두 함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